안녕하세요, 정아름입니다. 코스모폴리탄과 함께하는 핫한 바디 만들기. 이번엔 달콤한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더욱 멋진 디데이를 위해 우리의 오태를 망치는 군살 지금부터 한번 날려보내 볼까요? 날씬한 허리와 허벅지를 동시에 운동하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시간이 없는 분들도 이 동작 하나라면 허리와 허벅지 두 가지 부위를 다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을 한 발 크게 내딛어 주세요.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팔은 앞쪽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을 마주보게. 손끝까지 쭉 텐션을 주시면 팔도 운동이 되겠죠.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굽히고 구부린 다리 쪽으로 천천히 복부를 비틀어 주십니다. 하나, 비틀고, 하나, 둘, 셋, 넷. 브래지어 옆쪽 군살을 없애는 운동을 해볼 텐데요. 집에 있는 수건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양쪽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당겨주셔야만 팔에도 충분히 텐션이 갈 수 있겠죠. 그대로 선 자세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 수건이 배꼽에 닿듯이 팔꿈치가 허리선을 따라서 쭉 들어 올려지듯이 당겨주세요. 쭉 내렸다가 끌어당길 때는 한 번 더 강하게 호흡과 함께 조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탄력 있는 엉덩이를 위한 운동인데요. 양발의 간격은 내 어깨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약간 팔자로 벌려서 골반 각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발바닥에 힘을 잘 주시되 발 뒤꿈치의 느낌을 살려야만 힙까지 쭉 자극이 오겠죠. 자, 편하게 팔을 올린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쿼트로 앉았다가 살짝 반동을 주세요. 10번 주시면 벌써 엉덩이랑 허벅지가 조금씩 불타죠. 이때 5번 완전히 풀 스쿼트로 동작을 가시는 것이 이번의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풀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팔뚝 군살을 없애는 운동을 함께 해볼게요. 잘 엎드린 상태에서 먼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 자세를 먼저 잘 취해주세요. 배꼽을 바짝 당기듯이 조여주신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팔을 안쪽으로 살짝 넣었다가 팔꿈치로 마치 위에 있는 뭔가를 찌르듯이 쭉쭉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러브핸드를 없애는 운동인데요. 바지나 속옷 위로 튀어나오는 러브핸드는 여성들의 고민이죠. 자, 지금부터 러브핸드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자세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잡으실 수 있는데요.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살짝 내밀어서 발끝으로 지지를 해주시고요. 팔을 올린 상태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대로 팔꿈치와 무릎이 닿는 느낌으로 쭉 상체를 굽혀주십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치 닿는 느낌으로 최대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이번의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5가지의 군살을 없애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더욱 섹시하고 멋진 발렌타인데이 만드세요.